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대외활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청소년 캠프, 해병대 체험, 영어마을, 인성캠프, 자전거 일주, 국토종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캠프에 자녀를 보내기가 걱정인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왜 수련회 같은 데도 가도 안정상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B씨도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그는 엄마가 애를 봐도 안전하지 않은데 여러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외활동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천왕우 청소년활동안전센터장은 청소년기에 야외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활동은 사회성, 자율성, 투명과 같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체험활동 참여를 주저하는 것은 좋은 대안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종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검증해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youth.go.kr 사이트나 어플에 들어가면 리더십 캠프,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참여기구 등 국가가 인증한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안전점검 결과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천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체험활동의 일정 기준을 인증하거나 촉박하는 활동,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은 수련활동 인증이라든지 신고 같은 제도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여름 캠프 떠나기 전에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youth.go.kr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